자, 206.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가? 자, 이렇게 삼각형을 조건을 물을 때는, 삼각형의 조건을 물을 때는 항상 요거야. sin A는 2R분의 A. 만약에 cosine A 같으면 2BC분의 B제곱, C제곱, A제곱.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을 변으로 고친다. 그것만 딱 기억합니다. 각을 변으로 고치다. A 곱하기. sin제곱 A다. 그제? sin제곱 A. 그럼 sin A가 2R분의 A인데, 요게 sin제곱입니다. C 곱하기. sin 제곱 C는 2R분의 C의 제곱. 2R분의 C의 제곱. 이해됐지? sin A가 2R분의 A니까. sin C는 2R분의 C가 될 거예요. 그 양변에 4R 제곱, 분모 요 제곱 된 거, 4R 제곱은 곱해버리면 A 세제곱이 B 세제곱이다. A 세제곱이 B 세제곱. 그래서 A 골 B인 이등변 삼각형. A 골 C인 이등변 삼각형. 됐지? 각을 변으로 어떻게 고친다? 그럼 요 식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 삼각형 묻는 건다 그렇게 하면 돼. 삼각형 묻는 건. 206번. 사인의 곱하기 코사인 C. 코사인 C는 2AB구나. A제곱, B제곱, C제곱. 이걸 빨리 외워야 돼, 그제? 외워야 대입할 수 있지. 그 다음 사인 C. 사인 B. 2R분의 B. 이렇게. 자, 요것도, 요까지 식만 딱 쓰면, 양변에 일단 2R을 곱해서 없애버리세요. 양변에 2R을 곱해서 없애주고, 그 다음 A가 또 요렇게 약분돼, 이제. 아니, 분모에 2B 남아있다, 그지? 자, 요거를 양변에 곱해버릴게. 그럼 이것도 약분되면서 요 곱하기 2B, 요렇게. 자, 그러면, A제곱, B제곱, 빼기 C제곱. 요게 2B제곱. 자, 그러면, 요 B제곱은 요 정리하면 요게 B제곱이네, 그지? 그럼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이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그러면 A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요렇게도 쓸수 있고,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됐지? 그다음 207.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점 O에서 민지와 현우가 60도의 각을 이뤄. 요게 요 각이 60도. 요게 60도를 이루면서 민지는 매초 1.5m의 속력으로 10초 후를 볼 거야. 여기 있는 15가 되겠네. 매초 1.5m를 가면 10초 후에는 15m를 가겠지. 그 다음에 현우는 매초 2m의 속력으로. 그럼 역시 10초 후에는 여기 있는 20이 될 거야. 요럴 때요 길이가 얼마인가를 구하라. 그게 207번. 문제 알겠지? 자, 요. 아, 30도 아니고 60도지. 자, 요거는 요런 요령을 하나 알아둬. 이런 식을 풀 때는 봐. 길이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다 5를 나눠버린다. 그럼 요거는 3이 되고, 요건 4가 되네. 숫자가 작은 게 계산하기 편하겠지. 요거를 x라고 하면, x제곱은 3제곱 더하기 4제곱 마이너스 2, 3, 4, 코사인 60도. 그럼 요까지가 25. 빼기, 요게 2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12. 해서 13이다.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가 나왔냐면, 루트 13이다. 자, 요렇게 해놓고 잊어버리지 말고, 답은 이게 답이다, 그제? 그럼 원래 길이는 고거의 5배잖아, 다. 그래서 답은 5 루트 13이다. 하는 방법 알겠지? 길이가 봐, 15제곱,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숫자가 커서 불편하잖아.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줄여놓고 다시 원래대로 확대를 한다 생각. 됐죠? 그렇게 하면 계산이 조금 더 편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 자, 이제 AD 길이 구하라. 요 길이를 구해라. 여기. 요 길이를 구하죠. 우리 금방 했잖아, 금방. 요 각만 알면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게 보이지, 그지? 요 각만 알면 바로 구하겠네. 금방 했던 거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각을 모르잖아. 자, 각은 어디서 보느냐 하면, 이 전체 이 삼각에서 보는 거야, 각은. 각은 여기서 보는 거야, 여기서. 이거는 이제 세 변을 다 알잖아. 세 변이 지금 3이고, 6이고, 5고. 여기서 요 각을 구하는 거야, 각은. 그럼 이 각을 직접 몰라도 관계없지. 이 각에 대한 코사인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이 각에 대한 코사인만. 맞지? 각에 대한 코사인만. 그래서 요걸 B라 하면, 코사인 B는, 자, 지금부터 코사인 B 구한다. 2 곱하기 3 곱하기 6분의 3제곱 더하기 6제곱 빼기 5제곱. A, B, C 이렇게 대입한다 생각하지 말고 하는 방법을 자꾸 외우라 했다. 자꾸 반복하면 되잖아. 연습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를 연습을 안 해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해줄게요, 여기서 그럼. 그러면 요게 3, 3은 9, 6, 6이 36, 그럼 45에서 25를 빼니까 분자는 20이 되지. 분모는 2, 3, 6. 자, 약분하면 10, 약분하면 5. 그래서 9분의 5가 되죠. 자, 그래서 코사인 B를 구했더니 9분의 5다. 코사인 B를 구했더니 9분의 5가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요 삼각형에서 X제곱은 3제곱 더하기 4제곱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코사인 B. 코사인 B는 조금 전에 9분의 5라고 했는데 요거 계산해서 루트 해주면 그게 X가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삼각형 넓이를 구한다 생각해봐. 뭐가 있으면 삼각형 넓이가 구해지겠노? 지금 그림에서 봐. 뭐만 알면 좋겠노? 그렇지. AC 길이만 구하면 돼. AC 길이만 구하면 끝이잖아. 그래서 요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하면 X만 구하면 끝이야. X만 구하면.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그래서 이제 X만 구하면 끝이야. X만 구하면. 맞지? X만 구하면 끝이야. 자, 그럼 X는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면, 두 변과 고사이 낀 각. 두 변과 고사이 낀 각이 있으니까, 13제곱은. 아,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8 곱하기 X를 하면, 즉, 4X, 이게 답이야, 그지? 그래서 이제 X를 구해서 이제 요 X 자리에 집어넣기만 합니다. 그럼 요 X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두 변과 고사이 낀 각이기 때문에 각을 마주보는 변이 13이지. 그럼 13제곱은, 13제곱은 8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x 코사인 120. 이제 여기서 이제 x만 계산하면 돼, x만. 맞지? x만 계산하면 돼. 자, 정리하죠. 이게 169지. 이게 88이 64. x제곱.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요 약분하면 이게 플러스 8x가 돼. 플러스 8x. 자, 이제 정리해보면 x제곱 8x. 자, 요 64를 빼면 마이너스 105 이렇게. 자, 5 곱하기 5, 2, 10, 5, 1은 5, 여기 3 곱하기 7. 요게 105지. 그럼 8을 만들려면 15하고 7을 곱하면 돼. 그럼 15 곱하기 7. 그럼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랬더니 X는 7이 되네, 7. 그 7을 요 X에 집어넣으면 4, 7이 28이 됩니다. 이거는 안 어렵지, 지금. 안 어려운데, 요 정도 같으면 이제 딱 시험 내기 좋네, 시험 내기. 알겠지? 그 다음, 210. 자, 210에 또 공식 있다, 공식. 자,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인데, 자, 먼저, 삼각형부터, 아, 자, 삼각형이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세타면, 항상 두 변과 고사이 낀 각이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요 공식 알지? 2분의 1 AB 사인 C인데, 그 C가 어느 각이냐 하면, 그 두 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야. 자, 요렇게 하듯이, 자, 사각형이 요렇게 있어, 사각형. 요쪽 대각선 길이를 A, 공식이니까 외워야 돼. 요쪽 대각선 길이를 B. 그 다음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다 이렇게 써. 쌤, 쌤. 그래서 요 각을 세타래. 그럼 요때는 넓이는 마찬가지로 2분의 1 AB 사인 세타. 요렇게 하니까 뭐가 똑같아? 식이 똑같지, 그지? 똑같은데 요식에서는 대각선이 AB야, 대각선이. 요식에서는 대각선이 AB고 여기서는 두 변 요게 AB야. 공식이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셈이 같이 비교해줍니다. 헷갈리지 말고 요거 할 때는 대각선이야, 대각선. 자, 그래서 지금 본 봐. 대각선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2 사인 135도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사인 135도가 뭔데? 사인 135도가. 이건 사인 45도랑 같지, 그지? 사인 135도는 사인 45도랑 같네. 그래서 이제 계산만 해주면, 그게 요 사각형의 넓이다. 이해됐지? 그 다음, 211. 삼각형 ABC에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B는 3대 5대 7이다 이렇게 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B는 3대 5대 7이다. 자, 요것도 요 공식을 잘 기억해야 돼. 우리 사인 법칙 설명하면서 쌤이 이야기했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변 A, B, C의 B하고 같다.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야 돼. 사인 법칙으로 만든 거다, 그지? 사인 법칙에서 만든 거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들. 자, 지금 사인의 비야. 각의 비가 아니다. 각을, 각에 대한 사인의 비야. 각, 각 비가 아니고. 그럼 이게 A, B, C 비하고 같다 했으니까 세 변의 길이 비가 지금 3대 5대 7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다. 세 변의 길이 비가 3대 5대 7이다라고 주어진 거다.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죠. 길이 비가 3대 5대 7이면 3K 대 5K 대 7K. 원래 이렇게 써야 돼. 길이 B니까, 그지? 그런데 우리가 각을 구하잖아, 지금 각. 각을 구할 때는 삼각형이 닮음이면 다 그 각은 변하지 않겠지. 그래서 길이를 그냥 3, 5, 7이라고 하고 풀어도 같은 말이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각의 크기가 가장 큰 내각을 구하라. 각이 가장 큰 내각. 그럼 가장 크기 되려면 가장 큰 변을 마주보는 요 각이 가장 크겠지. 그 요걸 C라 하면 되는 C. 그래서 이 C를 구하라 이 말이야, C를. 그럼 각은 바로 구하는 게 아니고 항상 뭐 구해? 코사인 구하는 거다, 그제? 코사인 C는 이렇게. 각은 항상 코사인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코사인 C는 2, 3, 5분의 3제곱, 5제곱, 7제곱. 2, 3, 5는 3제곱, 5제곱, 7제곱. 자, 그럼 계산해봐. 9하고 25를 하면 25를 49에서 빼면 40이니까 15네, 그지? 그 다음 밑에는 2, 3, 5. 요게 15네.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코사인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코사인 C가. 그럼 C는 몇 도? 2분의 1이 되면 60도잖아, 60도. 그럼 C는 몇 도? 120도다. 2분의 1은 X축과 이루는 각이 60도잖아. 근데 이건 두, 음수니까 2, 4분면 각이지. 그림과 같이 원 모양의 호수에 네 지점 A, B, C, D가 있어. 자, 그거의 길이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길이가. 그럼 이것도 봐. 50, 30, 30, 20 이렇게 쓰면 불편하지, 마찬가지로. 그리고 줄이기도 없어, 쉽잖아요, 이거는. 또 오래면 하나 다 빼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5, 3, 2, 3. 요렇게 되는 사각형에서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 원래 길이는, 자, 그거를 10배로 해주면 돼. 됐죠? 또 조심해야 돼. 그럼 넓이는 몇 배로 해야 돼? 길이는, 원래 길이는 100배로, 10배로 해주면 되는데, 넓이는 제곱비니까 100배를 해야 돼, 100배. 아, 더 복잡한데요. 더 복잡한 사람은 이렇게 할 관계 없고. 이 넓이를 내가 구하고 싶으면 요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각을 세타라고 해요. 자, 중요한 거는 요각이 뭐냐고. 요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합니다. 요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됐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 하는 거. 그걸 알아요, 풀어.
자, 이제 여기서 무슨 관계식을 하나를, 자, 그럼 세타만 구하면 끝이잖아, 그제? 세타만 구하면 2분의 1 5 곱하기 3 사인 세타. 2분의 1 3 곱하기 4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끝이잖아. 결국은 이 세타를 찾는 거야. 이 세타를, 뭘 이용해서 찾느냐면, 요 빨간 변을 이용한다는 거야. 요 세타를 뭘 이용해서 찾느냐면, 빨간 변을 찾는 거야, 빨간 변. 그럼 빨간 변은, 빨간 변을 제곱을 하면, 자, 위에 삼각형에서 5제곱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2, 5, 3 코사인 세타. 자, 밑에 삼각형에서 3제곱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 2, 3, 2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여기까지 됐지? 똑같은 x제곱이니까 저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은 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코사인을 구해야 돼. 자, 3제곱은 양변에 똑같으니까 미리 날려버리고. 여기 25. 여기 3, 5, 15니까 30이네. 30 코사인 세타는 4 마이너스 4, 3, 12. 12.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대로 코사인 세타. 근데 2사분면이잖아.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여기 2사분면의 코사인은 음수였지. 원래 음수였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주는 거야. 원래 음수였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요거 이항하면 42 코사인 세타가 돼. 요거 이항하면 21. 그래서 요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 돼. 자, 코사인이 2분의 1이면 이 세타는 사인은 건 뭔데? 사인 세타는. 이렇게 되겠지.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 자, 이제 넓이 구하면 되네. 자, 넓이는 2분의 1. 5 곱하기 3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1 3 곱하기 2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지. 2분의 루트 3. 그럼 이제 그게 이 넓이가 됩니다. 자, 고래 놓고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얼마? 100을 해주면 답이야, 그지? 왜냐면 원래 길이가 10배였잖아. 그럼 길이가 원래 길이는 10배가 되면 넓이는 10의 제곱이니까 100배가 됩니다. 213. 오른쪽 삼각형 ABC에서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더하기 C도 알고 있어요.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B 더하기 C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관계식에서 3 루트 7의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120도. 자,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바로 대입했다.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요런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삼각형은 넓이를 구하는 거지. 넓이. 자, 넓이는 2분의 1bc 사인 120도, 이게 넓이잖아. 필요한 게 뭔데? BC가 필요하다는 거 알겠네, 그지? 필요한 게 BC야. 그럼 여기는 9, 7, 63이 될 거고, 63이 될 거고, 요게 지금 뭐냐면, B제곱, BC, C제곱이잖아.
그럼 요거는 또다시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bc 하면 요게 요 식이잖아. 근데 b 더하기 c는 9잖아, 9. 문제에서. 그래서 bc는 9제곱 81에서 63을 빼면 돼. 그럼 7이니까 8이 되나? 됐지? 자, 넓이가 8파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부채꼴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중심각은 4분의 파이네. 누구지? 자, 중심각이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넓이가 8파이네, 그지? 넓이가. 그럼 이제 우리 부채꼴에서 공식. 자, 부채꼴에서 공식 생각해봐. 호의 길이는 r 세타 이런 거. 호의 길이는 r 세타.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자, 다시 요거는 2분의 1 r l. 이 공식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제? 자, 지금 넓이가 있고 각이 있으니까 요거 보라는 거지. 넓이가 있고 각이 있으니까 요거 보라는 거죠. 그래서 넓이는 8파이는 2분의 1 r 제곱 자 세타는 4분의 파이 이렇게 r 제곱 세타는 4분의 파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분되네. 8이니까 어느 건 8 제곱 r 제곱이 8 제곱이니까 그럼 r은 8이 됩니다. 호의 길이 구하라 했는데 또. 자, 호의 길이는 r 세타잖아, r 세타. 그럼 세타가 없고 r이 오고 있으니까 2파이가 또 호의 길이야. 자, 세타가 제3, 4분면의 각이고, 세타가 제3, 4분면의 각이고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 자, 세타는 3, 4분면 각, 탄젠트는 2분의 1. 자, 탄젠트가 2분의 1이야. 그럼 고를 때는 세타가 이렇게 주어지면 요게 2일 때 요게 1이다 이 말이에요. 요게 2일 때 1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루트 오겠네. 그리고 3, 4분면이야. 그럼 사인은 루트 5분의 1이지. 근데 부호는 음수. 3, 4분면에서 y좌표는 음수. 그 다음에 코사인은 루트 5분의 2지. 루트 5분의 2인데 3, 4분면에서 x좌표도 역시 음수. 그래서 루트 5분의 3.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루트 5다.
이거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BC 값을 구하시오. 자, 코사인 BX, 이 BX 값이 얼마든지 간에 코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지. 그런데 여기 A가 더 곱해졌잖아. 그럼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다시 플러스 C 했지. 다시 플러스 C가 더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Y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최대값, 최소값. 그럼 최대값이 3이네, 3.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네.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네. 여기 보자. 두 개를 더하면 2C는 2. 그럼 C는 1이고 C가 1이면 A는 2가 되네. 요 B는 뭘 이용하면 돼? B는. B는 주기를 이용한다. 그지? B는. 자, 주기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점이 요 점이네. 그럼 요게 0이고 요게 파이니까 주기는 파이네. 파이. 그럼 주기는 어떻게 구해? B분의 2파이잖아. 앞에 곱해진 요 B분의 코사인의 원래 주기는 2파이다. 이렇게 돼. 자, 그래서 B는 2가 돼. 이꼴 사인 파이 x의 그래프와 이것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교점의 개수를 구해라.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2야. 자, 그럼 그래프는 주기가 파이분의 2파이 하면 주기가 2네. 그럼 2까지 이렇게 한번, 그 다음 두 번째 주기 또 한번 이렇게 계속 그려진 거야. 물론 이쪽도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렇게 갈 때 10분의 3x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10분의 3x를. 10분의 3x를 그려야 돼. 근데 10분의 3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그게 여기서 요 사인 그래프하고 같이 그려야 돼. 같이. 같이 그리는데, 요게 1이다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구할 줄 알아야 돼. 요게 1이라는 거. 자, 어떻게 됐냐면, 10분의 3이라는 것은,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눠봐. 그럼 여기 분자가 1이 되지, 1. 그렇죠.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눠주면. 그럼 여기 3.3이네, 그지? 3.3. 분의 1, 이렇게. 3.3 분의 1이야. 그럼 3.3이 어디 있는데? 여기 3이고 4고, 여기 3.5니까 3.3은 요 정도쯤 있을 거야. 3.3분의 1, 그게 바로 기울기가 10분의 3이 말이야. 왜 1을 만드는지를 잘 이해해. 요 선상에 있는 값이 높이가 1이기 때문에 그 분자를 1이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원점에서 요렇게 직선을 꺼서 요렇게 뿐이면 더 이상 오른쪽에서는 안 만난다는 거 알겠지?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 그래프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그 교점의 개수를 구했더니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그럼 이쪽에 그려지면 저쪽 편에 또 대칭되는 쪽에 또 하나 그려지겠지, 세 개가.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가면서 또 하나 교점이 생기겠네. 그 전체적으로는 일곱 개의 교점을 얻을 수 있다.
그다음 최대 최소 함수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하시오 이 말이야. 최대 최소 값을 구하시오. 창우 무슨 생각하는데? 무슨 생각하는데? 무슨 생각하던데? 혹시 상관없이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겠지, 그지? 이거는 코사인 x를 t로 치환해서 풀자. 코사인 x를 이렇게 t로 치환해서 풀자. 코사인 x가 t. 자, 이건 뭐 고칠 것도 없이 바로 다 됐네. t제곱 더하기 t. 자, 코사인을 t라고 하면 이 t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지. 코사인을 t라고 하면 t의 범위는 이렇게. 됐지? 이제 최대 최소, 요 범위에서 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랑 같은 말이야.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한다. 위로 볼로. 자, 대칭축이 마이너스 2a 분의 b. 대칭축이 2분의 1이네. 근데 t를 어디 생각하라 했냐면, 마이너스 1부터 1. 자, 요게 2분의 1이니까 1은 요쪽편에 있으면 2, 마이너스 1은 여, 멀리 있겠네, 그지? 그래서 그래프 여기서부터 쭉 가서 이렇게 이 값들 중에 가장 큰 수는 요수고 가장 작은 수는 요수지. 그래서 최대값은 t자리에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최소값은 t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계산하면 그게 최소값이다. 자, 그 다음에는 합이 90도, 합이 90도가 되는 삼각형일 때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여기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90이지.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90도다, 그지? 요럴 때는 뭐가 성립하느냐 하면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랑 항상 같게 되지. 사인 알파랑 당연한 말이지. 이게 파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베타니까, 그지? 자, 그럼 여기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사인 70도야. 그러면 코사인 20도 이렇게 같은 거예요. 사인 40도야. 그럼 코사인 50도랑 같은 거예요. 알겠지? 사인과 코사인 합이 90도가 되면 그 값이 서로 같다 하는 거 잘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를 곱하면 항상 1이 되는 거예요. 1. 봐봐, 탄젠트 알파는 요 길이 분의 요 길이잖아. 알파 요 길이 분의 요 길이. 근데 탄젠트 베타는 요 길이 분의 요 길이잖아. 서로 역수지, 역수. 그래서 항상 곱하면 1이 되는 거예요. 탄젠트 20도랑 탄젠트 70도는 곱하면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봐. 탄젠트 1하고 탄젠트 89는 곱하면 1이 되는 거예요. 탄젠트 2랑 탄젠트 88은 곱하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 개씩 계속 짝을 만들다 보면 지금 전체 개수가 몇 개야? 89개지. 네. 그럼 홀수니까 한 개가 남겠네. 네. 제일 가운데 남겠지. 그럼 제일 가운데는 뭐야, 그게? 45도겠네. 1하고 89를 더하면 90이니까. 딱 가운데. 그럼 가운데 있는 요 값이 탄젠트 45도가 지금 홀로 남는데, 요것도 1이잖아, 1. 그래서 전체를 곱해놓은 값은 1이 된다, 이거. 됐지? 그 다음 220. x가 0에서 2파일 때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x가 0에서부터 20일 때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어?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을 먼저 풀어줘야 되거든.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인 x 요놈이 0보다 클 때랑 사인 x가 0보다 작을 때로 구분해야 되죠. 어떤 경우도 다 마찬가지야. 절대값이 있는 거는. 그럼 사인 x가 0보다 클 때는 이게 그대로 사인이니까 2 사인 x가 1이 돼서 요럴 때는 사인 x가 2분의 1이 되더라는 거 알 수 있네. 그치? 사인 x가 2분의 1이 되더라.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이게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거든. 그럼 두 개 더하면 0 이꼴 1. 자, 이때는 해가 없다. 그치? 요럴 경우는 해가 없는 거.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근데 손만 씻는다. 한 바퀴 돌고 가잖아. 자, sin x가 0 이상이다. 그지? sin x가 0 이상일 때는 sin x가 2분의 1이야. 그럼 sin x가 0 이상인 거는 요 중에 어디야? 1, 2, 4분면이지. y좌표 양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sin의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는 요거하고 요게 y좌표가 2분. 요거 두 개 돼. 그럼 2분의 1이 되는 건 요게 30도, 6분의 파이지. 그럼 요건 6분의 파이고, 요건 6분의 6파이니까 요건 6분의 5파이다. 그래서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랑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 221. 이것도 쉬운 건데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또 어려워. 우리가 각은 이때까지 주로 많이 쓰는 게 0에서 2파이를 많이 쓰지. 근데 이건 2분의 5파이까지 가야 돼. 2분의 5파이까지. 2파이까지만 쓰는 게 아니고 2분의 5파이까지 써. 자, 이건 sin x가 3분의 2네. 특수각이 아니지. 그럼 직접 각을 구할 수는 없다, 그지? 근데 사인이 양수는 양수. y좌표가 양수가 되는 거는 요 놈하고 요 놈이잖아. 요 각과 요 각이다, 그지? 그럼 이때 x축과 이런 요 각이 몇 도야? 몰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쌤이 알파로 둔 거예요. 자, 이제부터 0부터 움직여봐. 알파겠지? 이거는 뭐라 하면 되거든? 이거는 뭐라고 하면 돼?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면 돼.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해되나? 자, 이제 2파이까지 도는 동안에 답이 하나, 두 개 나왔네, 그지? 근데 요 90도만큼 더 가야 돼. 2분 5파이까지니까. 그럼 요렇게 가다 보면 한번 또 만나지. 그래서 제일 처음의 각을 알파. 그 다음 만난 요 각은 파이 마이너스 알파. 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만난 각은 뭐라 쓰면 돼? 그렇지. 2파이 플러스 알파. 2파이에서 또 알파만큼 또 들어갔으니까. 이해되나? 2파이에서 알파만큼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요거를 순서대로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거야. 요거 세 개를 알파, 베타, 감마할 때 자, 알파는 그대로 더하고 알파는 그대로 더하고 이 베타랑 감마는 두 개를 더해서 1을 나누라고 했지. 여기 봐. 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이게 베타 플러스 감마지. 두 개 더하면 3파이지, 3파이.
그럼 2분의 있으니까 2분의 3파이. 여기에 대한 코사인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코사인을 구하라. 정한아 이거 가져. 그럼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니까 이거는 바뀌었지. 그래서 사인 일단 알파가 되고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럼 4, 4분면에서 코사인은 x좌표는 원래 양수였잖아. 원래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그것은 이제 사인 알파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사인 알파. 사인 알파를 구하는데 사인 알파가 뭔데 여기서? 알파가 바로 이 방정식이 근이잖아. 근. 그래서 사인 알파는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3분의 2가 됩니다. 0에서 2파이에서 코사인이 0보다는 크고 2분의 루트 2보다는 작아라 했죠. x좌표가 0보다는 커야 돼. 이게 x가 0이잖아요. 요거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요거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요 위에 있는 점들 중에 요거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럼 요거는 들어가면 안 되지. 오른쪽에 있는 점은 이 점들이잖아. 또 2분의 루트 2, x좌표가 2분의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럼 여기잖아, 여기. 동그라미 하얀 것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이 원이 있는 점들 중에 x좌표가 0보다는 크고, 2분의 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은 것. 요 빨간 요 선들이 다 답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각을 구해야 되네. 2분의 루트이니까 이게 4분의 파이지,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이니까 이게 4분의 파이야. 그럼 요거는 2분의 파이. 요거는 4분의 파이. 요거는 2분의 3파이. 요거는 4분의 8파이니까 요 각은 4분의 7파이겠지. 자, 그래서 이제 답을 쓰면 x는 4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 또는 자, x가 그다음 요거 되고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4분의 7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세 변의 길이 b를 구하면 돼. 그럼 세 변의 길이 b는 아까 뭐라고 했어? 이 b가 바로 세 변의 길이 b잖아. 세 변의 길이 b를 구하라는 것은 sin a 대 sin b 대 sin c를 구하라 이 말고. 그럼 이제 각을 다 알아야 되지. 각을. 자, 각의 b가 1대 1대 4야. 각의 b가 1대 1대 4라고 되어 있다, 그제? 그럼 전체를 6이라고 보면, 이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4, 즉 3분의 2가 되네. 근데 전체는 180도잖아, 전체는. 그래서 6, 38, 이건 30도, 30도, 120도. 이게 세 각이다. 그럼 그 각에 대한 사인 b가 바로 변의 b가. 그래서 사인 30도, 사인 30도, 사인 120도. 그럼 사인 30도는 2분의 1. 2분의 1. 자,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랑 같지. 2분의 루트 3. 그럼 B를 쓸 때는 이렇게 쓴 게 아니고 1대 1대 루트 3이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는 원뿔이 하나 있어. 자, 이 원뿔에서 옆에 있는 이런 선을 우리가 모선이란다, 그지? 모선의 길이가 6인데, 이 모선의 중점을 M이라고 잡고, B에서부터 이 원뿔 둘레를 이렇게 돌면서 뒤쪽으로 돌아서 다시 M까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했을 적에 요거의 최단 거리를 구하셔야 말이에요. 최단 거리. 자, 이런 최단 거리 문제는 이 전개돼서 봐야 되겠지? 요점이 A고, 요점이 B면 이점도 똑같은 B지. 그럼 M은 어딘데? 요게 M이에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BM 길이는 요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BM의 길이는 요 길이를 구하죠. 자, 요 길이가 6, 요 길이는 3. 자, 또 무슨 길이를 알수 있냐면, 우리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요 길이. 요 길이가 바로 이 둘레 길이하고 같은 길이잖아요. 저요 길이하고 같은 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지름이 2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가 4파이가 됩니다, 4파이. 이게 4파이가 되면 요 각을 우리가 세탈할 때, 코의 길이는 R 세타, 즉6 세타가 되네, 6 세타. 그 세타는 3분의 2파이가 된다. 세타는 3분의 2파이. 그럼 이제 여기 길이를 X로 하면. 여기를 X로 하면. X제곱은 6제곱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263 코사인 세타. 요 120도지.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서 이제 계산해주면 그게 x제곱의 값이에요.
25. 이것도 시험 많이 내는 편이다. 자,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요 각의 크기가 120도예요. 이때 각의 이등분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요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 길이를 뭘로 구할 거냐면 이 길이를 뭘로 구할 거냐면 전체의 넓이는 각각의 넓이와 같다를 이용한 전체의 넓이는 각각의 넓이와 같다. 그래서 전체 넓이는 2분의 1, 3, 5, 사인, 120도. 그럼 각을 2등분하면 하나하나는 넓이가 30도가 되겠지. 하나하나는 넓이가 30도야. 그래서, 아, 60도야. 다시. 그래서 2분의 1, 3 곱하기 x, 사인 60도 더하기 2분의 1 x 곱하기 5 사인 60도 이렇게. 그럼 이제 2분의 1은 다 정리되고 자 사인 60도랑 사인 120도는 같으니까 다 약분. 그러면 3, 5, 15 3x 더하기 5x. 그래서 8x가 15니까 x는 8분의 15가 됩니다. 요거는 어려운 거 아니다, 그지? 어려운 거 아닌데, 시험은 많이 내는 편이야.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나오면 꼭 풀 수 있더래나. 그 다음, 226.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가 있어. 이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자, 여기서는 뭐가 보여야 되느냐면 요 각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자를 줄 알아야 돼. 요렇게 자르고 나면 요 각이 135도다 하는 것도 알아야 돼. 합이 180도니까. 합이 180도니까. 아니면 그건 내는 거 아니다. 어제까지다. 이거는 내는 게 아니고 와가지고 하고 마무리해야 돼. 그거 다 했거든. 그거 어제 그거 하고 있어. 수트 그거 말고 딴 거 있잖아. 그럼 저쪽에 수건 수트 다 해가나? 어? 반 정도 남았다고? 니 어디 만나 안 만나? 그럼 저가 수원 부서 제일 왼쪽. 아, 그 수트 있다, 수트 있다. 수트 그 옆에 한 더 있잖아, 그 꽉 있잖아. 가운데. 어, 수 아니 새로 푸는 게 아니고 수원은 나놓고. 수트 그 니 푸른 듯. 대충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풀어. 그래, 나중에 그거하고 합치면 되죠. 자, 요렇게 자르고 나면, 요 각이 45도면 요 각이 135도다 하는 것만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루트 2, 45도니까 사인 45도.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135도 해서 요만큼 계산해줘. 됐지? 그 사각형 넓이 구하란다 얘가 아까 사각형 공식 같은 그거는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그 공식을 쓰면 돼.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그런데 지금은 대각선이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건 잘라서 삼각형을 형태를 이용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 26번도 쉬운 거다. 27번. 자, 요것도 매우 중요해. 요것도 확실히 해놔야 돼.
자,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라는 말은 6하고 8을 알기 때문에 요 각만 알면 되겠네, 각만. 요 각에 대한 사인만 구하면 되네. 그러면 2분의 1, 두 변의 길이,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고. 근데 이거를 지금 구할 수가 없어, 문제는. 자, 그래서 요 각을 세미 세타로 둘게. 그러면 이 각은 뭐야, 이 각은? 90도잖아, 90도. 자, 그러면 우리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4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죠.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전체를 세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세타를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로 봐. 그럼 요게 3이네, 3. 그럼 38이 24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코사인 세타가 되네, 그지? 코사인 세타. 해주면 이게 답이에요. 이제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돼. 아, 야. 이제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돼. 맞지? 그 코사인 세타를 어디서 구해야 돼? 이 삼각형에서, ABC에서 구하는 거야, ABC에서. 요 삼각형 ABC에서 보면 요게 지금 세타니까, 요게 6이고, 8이고, 여기 4가 돼.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2, 6, 8분의 6제곱 더하기 8제곱 빼기 4제곱. 자, 요것만 계산해서 24하고 곱해주면 그게 넓이가 됩니다. 그 다음 228. 사인 세타 더하기 지금 마치고 어디 가야 되는 사람? 너둘이 계속 남아있어. 남았으면 하고 가라고. 이 둘이는 다른 학원이 있으니까 가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4분의 5더라. 이럴 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구하셔야죠. 자, 우리 요 합을 딱 보면 양변을 제곱을 했다 생각해봐. 양변을 제곱을 했다 생각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게 16분의 25잖아. 그럼 1을 빼면 이게 16분의 9가 되지. 1을 빼면 그럼 2 사인 코사인이 16분의 9다는 거 알 수 있잖아, 그죠? 자, 내가 뭘 구할 거냐면 요걸 구할 거야. 요거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이걸 구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면 제곱을 해서 구할 거죠. 자, 우리 보통 때는 이렇게 돼. a-b의 제곱은 a+b의 제곱 뭐 이렇게 이용해서 풀잖아. 창우 무슨 생각하는데? 무슨 생각하던데? 혹시 수원 생각하는 거? 응? 뭐 생각하던데? 이 자꾸 수원 생각할래? 이 수원에 대한 사랑이 애틋하네. 자, 여기 봐.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거 바로 제곱해버려.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잖아.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2 코사인 사인 코사인이 16분의 9니까 1 마이너스 이게 8분의 9가 돼. 이게 16분의 9가 돼. 2 사인 코사인이 16분의 9니까 그래서 16분의 7이 돼. 뭐가? 제곱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4분의 루트 7이지. 그런데 풀마 중에 이제 어느 건지를 찾아내야 돼요. 풀마 중에. 내가 지금 사인에서 코사인을 빼고 있잖아. 근데 각은 이런 각이야. 예를 들면 뭐 30도 이런 거. 그럼 사인이 커 코사인일까?
예를 들어서 30이야. 그럼 사인이 커, 코사인이 커? 코사인 더 크잖아.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게 답이야. 231 마지막이네. 딱 마사인이네. 자, 요거는 선생님 요 선으로 다 고칠게. 이거를 자, 선으로 고치면 요런 뜻이야. 요각이 30도. 이때 요 x를 구하라. 이게 문제야.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되면서 x를 구하죠. 여기서 x를 구하면 돼. 자, 요 길이가 얼마냐면 1x니까 요 길이는 루트 x제곱 더하기 요게 3x지. 그럼 이 빗변은 루트 x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딱 나타나고 보면 이제 요 삼각형 나와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정리하면 코사인 법칙 2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x제곱 더하기 9 x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 요거 요거 두 개 곱하는 거지. 그럼 x의 4제곱 더하기 10x의 9제곱 더하기 9. 그 다음에 코사인 30이지.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다. 코사인 30이니까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다. 자, 이제 정리해봐. 여기까지가 장현이 이거 어? 이 밖에 서 붙여놨잖아. 네. 자, 이제, 요 x제곱, 2x제곱. 그 다음에, 요게 4고, 요거는 9잖아. 요 10이네, 요거까지 하면. 요 4니까 여기 6만 남지. 그 다음에 요거는 약분이 되고, 루트 3, 루트인데 마이너스니까 그걸 좌변으로 이항해버리자. 그럼 루트 3에 x의 4제곱, 10x의 9제곱 더하기 9다. 이렇게 이래 놓고 이제 양변 제곱할 거야. 양변 제곱. 한쪽은 루트만 있도록 해야 돼. 그래야 제곱하면서 루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4x의 4제곱 더하기 24x의 제곱 더하기 36은 3x의 4제곱 30x의 제곱 더하기 39, 27.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x의 4제곱 정리됐고 좌변으로 정리한다.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9는 0이다. 이렇게. 자, 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이더라.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이더라. 그럼 x제곱이 3이니까 x는 풀마 루트 3이 되겠지. 그럼 x는 길이니까 루트 3만 된다. 그게 바로 요 길이란다. 요건 이제 요 식 만드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뭐 조금 쉽진 않지만 이 계산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야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지 이제. 요건 이제 계산하는 거를 좀 잘 연결해.